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인천시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시는 그동안 군구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모두 50%로 통일했습니다.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만 지참하면 인천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 하수도요금은 올해 안에 감면 대상이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상수도요금은 우선 세 자녀 가구 대상 감면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시민 안전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등 세 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부터 범죄 예방을 생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1,500대인 범죄 취약지 CCTV를 매년 500대 이상 신규 설치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한 뒤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업체 신고만 한 뒤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해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세 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매 조직이 외형상으로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군병사의 월급이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밤낮 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은 2병 60만 원, 1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인데요. 월급이 인상되면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선 1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제대 후에 받을 수 있는 내일 준비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월급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국방 예산을 2023년 본 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함께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 정수기 1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 재료 산업전을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패키징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전을 마련했는데요. 전시회에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91개 기업이 976개의 전시 부스를 꾸려 참여합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설계와 소재, 장비 등 핵심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최신 제품 동향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